우와, 시작! 안녕하세요, 정유광입니다. 오늘 실험해볼 컨텐츠는 바로 전서소가의 유저육입니다. 지금도 계속 상승 중인 3,400만 조회수의 레전드 영상입니다. 그런데 중국 요리법이다 보니까 우리나라 입맛에 거부감이 느껴질 만한 산초가루 같은 향신료가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오늘 유저육을 제 나름의 한국식으로 만들어 보기로 했습니다. 열리지가 든 어머님께서 고기 실험에 사용하라고 고기를 또 저한테 이렇게 좀 보내주셔서 선물로 하나 둘 셋 넷 다 여 등심, 뒷다리, 앞다리, 삼겹하고 앞다리, 목살, 삼겹살. 오늘 사용할 원육은 열리지가 든의 제주제의 흑돼지, 삼겹살과 등심 부위입니다. 원본 영상에서도 오겹살과 등심 부위를 사용하지만 실제로 뒷다리, 앞다리, 삼겹, 목살, 등심, 껍데기랑 지방이 붙어있는 부위라면 돼지의 어떤 부위를 사용해도 상관없습니다. 물론 삼겹살 같은 고급 부위일수록 조금 더 맛있게 먹을 수는 있겠죠. 이 삼겹 쪽의 지방과 등심 쪽에 있는 이 등지방, 이 두 가지의 지방은 돼지에서 정말 맛있는 지방입니다. 우선 돼지에서 잡내가 발생할 수 있는 돼지 껍데기 부분을 칼로 면도하듯이 피칼질을 해줍니다. 원본 영상에서는 따로 설명이 없지만 껍데기가 붙은 돼지고기 부위를 다룰 때 필수적으로 해주는 게 좋습니다. 이 피칼질만 잘해줘도 껍데기에서 잡내가 발생할 확률이 현저하게 줄어든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이제 손질이 어느 정도 끝났고 이거를 껍데기 쪽을 한번 지져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럴 줄 알고 무쇠 소뚜껑까지 하나 준비했습니다. 지방으로 살짝 코팅해줘야겠다. 자, 지방으로 살짝 코팅. 크기가 좀 크니까 절반 코팅했습니다. 이쪽은 다 익었습니다. 자, 오케이, 이렇게 해가지고 완성. 자, 고기 무게 한번 일단 체크해 볼게요. 자, 총 2.2kg 나옵니다. 자, 여기 이제 2.2kg 돼지고기에다가 염질을 할 건데, 일단 첫 번째 가장 중요한 핵심 역할, 재래된장, 다진 마늘, 생강, 후추하고, 원래 이제 오리지널 영상에서는 고량주가 들어가는데 저는 이제 전통주 화요로 하겠습니다. 41도짜리로 자, 염질할 때 재래식 느낌으로다가 똑같이 숙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트에서 다진 마늘은 파는데 생강 다진 게 안 팔더라고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다진 생강 나왔고요. 레시피를 한번 조합을 해볼게요. 눈대중으로 하겠습니다. 대충 2.2kg의 돼지고기에 된장이 싹싹 다 발라져야 되니까 그냥 한 3스푼 정도 크게. 자, 요 정도 하면은 양 한 요 정도 됩니다. 요 정도면은 충분히 아마 다 묻혀질 거예요. 요거에다가 다진 마늘, 마늘은 제가 좋아하는 만큼 넣도록 하겠습니다. 예, 마늘 한 요정도 넣고 생강은 요거에 조금만. 아, 생강 너무 많이 다졌다. 이렇게 많이 나올 줄 몰랐어. 요정도? 살짝. 오케이, 향 정도만 내주는 정도. 그 다음 여기다가 후추 많이. 요조아, 된장에다가 진짜 완전 그냥 한국 스타일. 여기다가 자, 화요. 원본 영상 보니까 그렇게 많이 들어가진 않더라고요. 자, 한 요정도? 오케이. 야, 그래도 남았네. 남은 거 어떻게 해야 되죠? 섞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원본으로 만들 생각은 안 하고 또 실험 정신이 생겨가지고 색다르게 만들고 있죠, 지금. 이렇게 됐고 살짝 한번 맛 한번 봐볼게요. 오, 염도도 있고 맛있어요. 좀 많이 짜기는 한데 어차피 간이 배야 되기 때문에 염도는 괜찮은 것 같아요. 나쁘지 않아요. 자, 여기다가 이제 손수 제가 하나하나 다 발라주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크기가 너무 크다. 얘네들을 생각해보니까 커팅을 한번 해줘야 되는데 제가 커팅을 안 해줬어요. 요 정도 크기씩 나와줘야 돼요, 요 정도. 와, 등심이 육색이 너무 좋아. 거의 소고기급이에요. 요렇게 됐고요, 여러분. 숙성을 시킬 때도 이왕이면 독에다가 넣어가지고 숙성하는 게 낫겠죠. 상태 보면서 한 3일에서 한 5일 정도 숙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날씨가 겨울이면은 상온에서 보관해도 되는데 지금 더운 여름이니까 요거는 냉장고에서 숙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숙성한 지 5일 차입니다. 전서소가님 영상에서는 한 3일 정도 숙성을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된장으로 숙성을 했고 안쪽으로 염분이 조금 더 침투할 수 있도록 기간을 조금 더 두었습니다. 상태를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열었을 때 된장하고 마늘 향이 기가 막힙니다. 색깔 잘 나왔다. 와, 등심살이 염분을 쫙 먹어가지고 진득진득해졌습니다, 아주. 자, 세척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세척이 완료가 됐고요. 이거를 이제 지방에다가 한번 튀겨야 되는데 이렇게 물기가 있는 상태에서 튀겨버리면은 막 기름이 튀고 난리가 나겠죠.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건조를 시켜준 다음 그 다음 지방에다 한번 튀기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키친타올을 활용해가지고 한 번씩 꾹꾹 눌러주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여기서 조금 더 좋은 방법은 뭐 집에 건조기라든지 집에 냉장고가 좀 깨끗하다면은 안에다가 잠깐 건조를 시켜놓는 게 훨씬 좋습니다. 건조기를 사뒀더니만 건조기 사용할 때가 많네. 온도는 최대한 낮은 온도에다가 할게요. 35도가 제일 낮은 온도니까. 자 돼지 지방 갈고 튀기는 동안 넣어두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건조시켜 놓을게요. 자 그리고 다음 준비해야 되는 게 돼지의 A지방입니다 이제 원본 영상을 참고하시면은 밖에다가 지방을 걸어놨다가 그거를 이제 물에다가 헹궈가지고 기름을 빼내는 작업을 하더라고요. 굳이 물에다가 지방을 헹굴 필요는 없어요. A지방 자체가 굉장히 깨끗하고 밖에다가 막 걸어놓고 그렇진 않았기 때문에 겉면에 이렇게 불순물이 묻어있거나 그렇진 않습니다. 그대로 바로 사용해도 전혀 상관없습니다. 자 요거는 제주돼지 지방이고요. 자 일단은 커팅해줄게요. 그냥 지방이 너무 찰져가지고 이거 무슨 스트링 치즈도 아니고 이게 지금 4.2kg입니다 양이. 저 같은 경우에는 업소용 민석이가 있기 때문에 갈아버릴 거예요 다. 근데 가정에서는 최대한 잘게 잘라야 됩니다. 그래야 나중에 지방이 잘 나와요 끓였을 때. 자 어쨌든 저는 바로 갈아보도록 할게요. 우와 양 많다. 자 여러분 민지가 다 갈렸고 이제 이거를 끓여줄 겁니다. 끓여서 이 지방을 다 정제시켜 줄 거예요. 자 이게 냄비 하나가 필요합니다. 양이 너무 많아. 절반 나눠서 보여드리면은 이렇게 안에 돼지 지방이 있고요. 처음에만 센 불로 하고 기름이 끓기 시작하면은 최대한 약불에서 천천히 뽑아낼 겁니다. 정제된 기름이 금방 나옵니다. 이렇게 최대한 뽑아야 되니까 다 넣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름이 타면 안 됩니다. 바닥에 눌러붙어도 안 돼요. 가정에서 나무주걱 있으면은 나무주걱으로 긁어주시면 됩니다. 바닥면을. 아 제가 하다가 나무주걱이 없어가지고 근처 나무주걱 사려고 한 세 군데를 돌아다녔는데 없어. 어쩔 수 없이 일단은 나무젓가락 갖다가. 자 끓기 시작하면은 불 좀 줄일게요. 자 천천히 돌려줍니다. 아 냄새 좋아. 요 정도면은 분리가 다 됐고요. 이제 끄고 나서 바로 걷어내겠습니다. 이 정제된 지방과 이 덩어리 지방들을 아예 분리시킬 겁니다. 아우 이게 아주 그냥 정성이 엄청나게 필요하네. 일단 됐어 일단 됐어. 여기다가 이제 튀겨야 돼. 가져온 돼지고기를 전부 다 튀기도록 하겠습니다. 맛있게 튀겨져라. 마이야르가 점점 나오고 있어 지금. 조금 센 불에서 바짝 튀기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불순물들이 나오는 거는 이렇게 조금씩 제거해주면 됩니다. 그냥 불 좀 줄이고 이제 바삭하게 익었습니다. 좋아 좋아. 어 색깔 너무 잘 나왔어. 야 너무 이쁘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해가지고 삼겹살하고 튀긴 기름 같이 안에다 넣었습니다. 지금 바로 냉장고에 들어가 버리면은 온도가 뜨겁기 때문에 안 됩니다. 그래서 상온까지 어느 정도 식혀놨다가 냉장고에다가 넣어놓고 내일 굳으면은 야채랑 요리를 해가지고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저육 숙성이 완료가 됐습니다. 기름까지 완전히 굳어있는 상태예요. 향기를 맡으면은 빵 구워진 향? 그런 향이 나요. 굉장히 고소한 향이 납니다. 아 향기 너무 좋다. 이 지방은 제가 나중에 컨텐츠로 사용을 할 거예요. 기름을 살짝 걷어내도록 할게요. 고기가 이렇게 안에 숨어 있습니다 지금. 자 여러분 이렇게 고기 두 덩이를 꺼냈습니다. 자 지금 아주 차가운 상태이기 때문에 그릇에다 담아가지고 중탕을 해줄 거예요. 자 여기다 찜기에다가 이렇게 담아가지고 이렇게 놓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덩어리 상태로 지금 찜기에 넣어가지고 기름을 녹여줄 거예요. 아 지금 기름이 다 녹았습니다. 진짜 향기가 너무 좋아요. 진짜 맛있을 것 같아요. 이쪽은 삼겹이고 이쪽은 등심입니다. 살짝 먹어봐야겠다. 와 진짜 너무 맛있다. 이거 미쳤다 진짜. 이렇게 한 번 더 한 10분 정도 가열할게요. 자 이제 야채 볶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이용 야채는 취향껏 사용하시면 되는데요. 저는 그 중에서 매콤한 맛을 내주는 꽈리고추는 꼭 추천드릴게요. 자 야채 볶을 때 쓰는 기름 유제육에서 나왔던 돼지 기름입니다. 이것만 해도 향기가 너무 좋아. 자, 일단 마지막에 유제육 투척.
페페로치노 들어가니까 살짝 매콤한 향도 있네. 아 좋다. 완성. 내가 볼 때 여기에 우리나라 한국은 파김치가 빠지면 안 될 것 같아. 거의 일주일 걸려서 만든 유저육입니다. 한번 맛보도록 할게요. 일단 삼겹살 쪽을 먼저 한번 먹어볼게요. 자, 유저육. 와 진짜 맛있다. 일단 한국인 입맛에 너무 잘 맞아요. 된장향도 느껴지고 그 고소한 풍미가 기가 막힙니다. 그 된장을 많이 발랐는데도 짠맛도 하나도 없어요. 와 이거 밥도둑이다 진짜. 이 나무젓가락 감성이 있어야 돼요. 이런 거에서는 중국 느낌으로다가 돼지 등심. 와 진짜 강추합니다. 여기다 싸가지고 집에 고추가 있으면은 요 홍고추 같은 거 넣으셔도 되고요. 아니면 페페로치노를 있으면은 이렇게 넣어가지고 살짝 매콤한 맛 내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다가 파김치 겁내 크네. 와 미쳤다. 껍데기가 엄청 쫀득하고 껍데기에도 된장향이 느껴져요. 우리가 보쌈이나 수육 같은 거 할 때 된장 풀어가지고 삶잖아요. 그거보다 훨씬 더 진하고 깔끔한 향이에요. 아 진짜 너무 맛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돌돌 말아서 야채 이렇게 같이 해가지고 와 너무 맛있다. 고기도 너무 부드럽고 뻑뻑한 느낌도 없고 고기 맛도 살아있고 식감도 살아있습니다. 이 한국 사람들 하면은 좋아하는 이 된장향, 마늘향, 이 감칠맛들이 다 배어가지고 정말 깊은 맛을 냅니다. 배고파가지고 멘트가 생각이 안 나. 너무 맛있어. 자 여러분 여기까지 제가 7일간에 걸쳐서 전서소가님의 유저육을 한번 한국식으로 만들어 봤는데 정말 성공적이었고 집에서도 충분히 따라할 수 있게끔 만들었습니다. 만드는 부분에 있어서도 크게 어려운 부분은 많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재료만 있으면은 누구나 따라할 수 있어요. 개인적으로 너무 맛있었고 정말 좋은 경험의 실험 영상이었습니다. 저도 이렇게 직접 만들어 보면서 느낀 거지만은 요리라는 거는 정성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그 맛은 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다음 영상도 정말 유익한 고기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